열심히 했던데. 오케이. 세빈 읽기 연습 과제 제출 받았고요. 그러면 대출이요. 제출. 나 대충 읽었어요. 대출을 왜 받아? 대충. 대충을 왜 받아? 선생님 대충 받으셨어요? 배고프다. 쌤 여기에서 그거 누룽지는 되나요? 오케이. 배고프다. 맛있겠다. Okay. 자, 시작해 볼까요? Do you like to tell Do you stories? like to tell stories? 예, 뜻은?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오케이. 그래서 to tell stories는 몇 가지 뜻? 몇 가지 뜻? 뭐뭐뭐? 네 가지 뜻. 말하는 건 말하기 위하여 말하는 뭐뭐 해서니까 말해서. 아하. 중에서 여기서 어울리는 건 말하는 것이고,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땐 암만 길어봤자. Why?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엔 무엇? 네. 나는 암만 길어봤자라 했는데요.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이야기를 말하는 것. 다시 말해. 너 그거 좋아해? 이러는 거네요. 어? 오케이. 그래서 너 그거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간단하게. Do you like it?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이거?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무슨 시가 됐어? 무엇, 누구라는, 이거 무엇이니? 무엇이니? 이거 무엇이냐고. 펜이요. 볼펜이네. 볼펜 무슨 씨야? 이름?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가 무슨 씨로 바뀐 거다? 그거요. 예? 아니요. 무슨 씨로 바뀐 거다?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씨로 바뀌었어, 하다시가? 무엇이니? 볼펜 무슨 씨? 다시 하다시 앞에 투 붙여서 이 뜻이 되면 하다시가 무슨 씨 덩어리 된 거다? 이름 씨! 무엇이니? 볼펜 무엇? 이야기 말하는 것. 오케이. 이렇게 해서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의 뜻은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들을 쓰는 것을 오케이. 이야기들을 쓰는 것 암만 길어봤자. is what 오케이. 그래서 너 그거 좋아하니? 라고 간단하게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What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그거 좋아해? 했는데 첫 번째 is은 to tell stories고, 두 번째 is은 to write stories. write의 뜻은 write stories, 이야기들을 쓰다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될 수도 있었던 네 가지 뜻은 이야기들 쓰 중에서 여기서 어울리는 건 너는 좋아하니? 라는 말 뒤에 있으니까 그것을 좋아하니?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하니? 그래서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뜻은 그러면 작가가 되는 꿈을 오케이. 그래서 become a writer의 뜻은 뭐요? become a writer. become a writer. 작가가 됐다. 오케이. 그러면 become a writer가 becoming a writer로 바뀌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 작가가 돼. 되는 중이 되는 것. 중에서 여기서 뭐가 어울려?
오케이. 작가가 되는 거 안만 길어봤자. 작가가 되는 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꿈꿔보세요. Dream of it. 그거 한번 꿈꿔봐라. Dream of it. Dream of it. 오케이. 뭐요? 그거 뭐요? 그거 작가가 돼. 이거. 오케이. 어? 얘가 하는 일하고 얘가 하는 일하고 뭐가 비슷한 점이 하나 있네. 우와, 되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되네 세 가지 뜻. 그때 그 다음에 그러면. 오케이. 여기서는 그러면이고요. 얘를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 내가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건 대신 왔으니까 자 네. 뭐죠? If you like to 네. tell and write 어. stories 대신 왔습니다. 우와 이거 됐습니까? 기억해 들어간 거겠죠? 예 뭐라고요? If you like if you like hear and write stories 오케이 하나씩 막 그냥 쓰면 돼? 응 하나씩 그냥 막 쓰면 돼? 뭐였더라? 아하 라이트 하나씩 그냥 막 쓰면 돼? 아 이요? 뭐 대신 왔다고요? 되는? If you like hear and write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러니까, 오케이, 뭐 대신 왔다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계속 해야지.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K. Rowling like. To J.K. Rowling like to do so. 왜 뜻은? J.K. Rowling은 좋아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치우고 뭐 써야 돼? 뭔가 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걸 뭘 좋아했단 얘긴데? J.K. 롤링이 그렇게 하기를 좋아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뭔데? 응. 말하는 것과 쓰는 것. 오케이 그러면 to do so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Care and 아 이건 안 썼는데? 왜? 이거 지우고 할 건데요? to do so 지우고 뭘 쓸 수 있다? 어디가 틀렸게? 우와 모르겠는데 어디가 틀렸게? 어디가 틀렸게? 아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시야? 이거 무슨 시야? 하다 헤이 모든 하다시 대장 누구야? 그래서 뭐? To do so.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 이야기 말하는 거, 쓰는 거. 오케이, 그러면. 네.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J.K. Rowling like?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Like.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요. What did J.K. Rowling like 하는 거?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여러 어? 가지요. 어? 이거 하고 네. 둘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맞아?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이게 맞아? 2번. 이게 맞아? 예. 오케이, 제이크 롤링 한번 길어봤자 시니까 이게 누가고 얘가 다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제이크 롤링이 언제 좋아했대? 과거에 좋아했대요. 네, 과거요. 그래서 like 속에 did 들어간 거 써야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wrote Harry Potter. 의 뜻은? 그녀가 썼다 해리 포터를. 오케이, she는 누구 대신 왔고? J.K. 롤링. 오케이, 해리 포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사람이냐 이게? Wha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id he write? Aha.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What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Harry Pott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Okay. What did she write? 했 뜻은? 그녀는 뭘 썼었니?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그녀가 어릴 때 그녀는 이야기들을 말했다. 그녀의 자매와 친구들을 위하여. 오케이, okay, 그래서 she was young은 무슨 뜻이야? 뭐라고요? 젊은인가 이제 하고. She was young 말의 뜻은 그녀가 어려. 그녀는 젊은. 그녀가 어렸었다, 젊었었다, 줘. 누가 다 줘? 네. 오케이. 근데 이 앞에 when 붙으니까 무슨 뜻 됐어? 뭐뭐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when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의문사가 아니고 접속사라고 한다. 얘가 만약에 네. 이렇게 쓰였다 칠까? When was she young? When was she young의 뜻은? 그녀는 됐습니까? when 뒤에 묻는 말에 순서가 와있죠. 순서가 she was가 아니고 was she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when의 뜻은 뭐다? 언제? 그럴 때 when을 보고 의문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그럼 얘를 빼야 되겠네. 아니요. 이렇게 봐요. 하면 누구네. 아니요. 얘를 넣었는데 나는. 응. 왜? 왜죠 왜? 됐습니까? 이 대답 듣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스토리즈란 대답 듣고 싶어요?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tell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예, 방금 말했는 What did she tell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뜻은 그녀는 뭘 들려줬나요? 그녀의 시스터와 프렌즈를 위하여 그녀가 어렸을 때 됐습니까? 뭘 예. 들려줬니? 뭘 말해줬었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그것은 그리고 그녀는 적어놨다. 아, 그것들을. 오케이. She wrote it down 하면 왜 안 돼요? 네. Where and she wrote it down 하면 왜 안 되고 wrote them down 왜 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나 대신 왔다는 거야? 여러 개 대신 왔다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럼 뭐 대신 왔을까요, 얘는? 오케이. 뭐 대신 왔을까요? 스토리즈. 스토리즈, 단수야, 복수야? 스토리즈, 단수야, 복수야? 복수일걸요? 하나야, 여럿이야? 오케이, 그럼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지금 데이는 이 자리에 와야 될 형태니까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니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태 목적격이라 합니다. 예를 보곤 주격이라 하고요. 데이는 목적 주격이 아니 주격이니까 목 데이의 목적격인 댐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다시 천천히 What did she write them down? I write down. What did she write down? 뭐라고요? What did she write down? 네, 뜻은 그녀는 뭘 적어뒀었니? 그래서 시스터와 프렌즈를 위해 들려줬던 이야기들을 적어뒀다. 오케이.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그녀는 썼다 항상. 오케이 okay. 다음에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의 뜻은 이제 그녀는 유명한 작가다. 오케이 okay. A famous wri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러면 그녀는 이제 무엇인가요? 무엇이 되었나요? 를 영어로 표현하면 물으면 되겠죠. 그녀는 이제 무엇이 되었나요? What is she now? 했더니 Now she is a famous writ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굿잡. 수고했습니다. 문자민의 시간을 오세요, 문자민. 겁나 쓰이네.